SK텔레콤과 하나금융지주가 총 4,3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고 디지털 혈맹에 나섭니다. 기술의 공습으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종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 네, 통신사와 금융 지조사가 협력 관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과 그 ICT의 기술을 융합해서 속도감 있는 빅테크 사실로 좀 나가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사실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카카오도 네, 그렇죠. 그렇고요. 네, 네, 이를 좀 견제하기 위함이겠죠? 네, 그렇죠. 일단 뭐 SKT나 뭐 하나금융지주나 전부 다 이제 뭐 ICT나 그다음에 네. 금융 쪽으로 상당히 강한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빅테크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그늘에 가려서 상당하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T나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서로 간의 강점을 이제 좀 더 승화시켜서 이제 경쟁력 있는 그런 이제 사업 모델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양사의 이제 핑크라는 그런 이제 지금 회사의 이제 합작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기반의 이제 생활 금융 이제 플랫폼을 이제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뭐 그거보다는 이제 좀 더 포괄적인 금융 협력을 위해서 양사 간의 이제 지분 교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지분 교환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SKT의 이제 ICT 기술, 특히 뭐 AI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하나금융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금융 역량을 뭐 서로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좀 시너지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뭐 산업 방향성도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메타버스 내에 뭐 디지털 영업점을 개설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AI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구축을 하면서 이제 뭐 SKT 고객이나 그다음에 하나금융 고객에 적합한 그런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통신사와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방대한 이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뭐 마이데이터 서비스나 아니면 뭐 여타 이제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도 향후에 이런 그 기대감을 좀 더 양사 간의 협력에 기대감을 두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런데 이번에 이 SKT와 하나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앞서서 뭐 KT도 그렇고요, LG도 그렇고 산업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거든요. 앞서서 어떠한 협력 방안이 좀 논의가 됐었을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KT하고 뭐 신한금융지주가 이제 지난 1월달에 지분 네. 맞교환을 했습니다. 뭐 특히 이제 KT가 아까 그 NTT 도코모 이게 일본의 네. 이제 NTT 도코모라는 회사가 갖고 있었던 지분을 신한금융지주가 인수를 하면서 합병이 이런 이제 그 지분 맞교환을 했고요. KT는 네. 또 신한금융지주의 주식을 또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뭐 LG 유플러스 같은 경우도 KB하고는 뭐 직접적인 지분 교환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최근에 협력 방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KB 금융그룹의 이제 고객센터 인프라를 LG에서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KB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리브엠이라는 알뜰폰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또 LG 유플러스 통신망을 이용한다라고 보면 양사 간의 협력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금융의 디지털화가 아마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통신 기술과 금융 융합을 통한 서비스 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이미 핀테크 기업이라는 데서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진출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시장 영향력은 좀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핀테크 기업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금융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융이라는 속성이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금융 관련된 노하우가 이제 필요로 한 건데 이런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 뭐 지배력이 좀 약화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이제 대형 ICT와 금융회사가 협력을 하면서 이쪽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과는 다른 그런 이제 금융의 디지털화가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통신과 금융사 간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게 된다면 핀테크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밖에 작용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핀테크 기업들의 앞으로의 추이 그리고 금융사와 그리고 통신사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가 빅블러 시대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지 이와 관련된 이슈도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